하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주로가 밴드에 있는 겁니다. 밴드에 있는 건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밴드에 그냥 무심 넘어가 버리는데, 밴드에 제가 항시 좋은 자료를 많이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밴드를 다 가입하셨죠? 안 하신 분들은 부원장 일하시면 해줄 겁니다. 그래서 밴드를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좀 보시면은 좋은 자료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걸 한번 쭉 보세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2번 봅니다. 2번. 2년간 경매로서 20억을 벌었다.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다. 2년간에 2억만이라도 벌기를 바랍니다. 최소 2억. 2억 정도는 벌이 되겠고. 필승 5원칙 보면은, 이론과 실무의 균형을 갖추어라. 그죠? 이론. 특히 이론도 해야 됩니다. 철저한 현장 조사. 조사. 그 다음에 작은 계획. 요새도 작은 계획이 중요하죠? 요새 이제 DSR 해가지고, 아마 다음 달 7월 달부터는 1억이 초과되면은 소득 증빙이 없으면 안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 주민한테 정보를 잘 얻으시고, 아파트도 마찬가지. 그 다음 빌라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많은 단위로 써서, 입찰가도. 보통 우리는 69만 원 많이 씁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보통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69만 원 쓴 거는, 아, 우리 수강생이 썼구나. 이렇게 보통 느낍니다. 자, 넘어갑니다. 3번은, 지난 시간에 경매 용어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002년 7월 1일부터 민사집행법으로 이 민사소송법이 민사집행법으로 바뀌면서 이 경매 용어도 많이 순화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런 매각문구매에서 이런 것 이야기를 해야 되지. 낙찰자, 경락인,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교재를 쓰시는 분들은, 책을 만들고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항시 해야 되지. 왼쪽 하면은 굉장히 좀, 그래요. 자, 넘어갑니다. 지금 이제 이 4번에 보시면 한장 넘겠습니다. 4번에 보면은 이 보도자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최근에 보도자료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는 어디를 가야 되나 하면요. 네 개를 해야 됩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또 어디 있습니까? 행정안전부. 그죠? 뭐, 우리 지도시 자꾸 막 나오죠? 행정안전부. 그 다음, 국세청. 또 어디가 있을까? 많이 들어갈 때. 보도자료. 응? 국토교통부? 좋습니다. 예, 국토교통부. 교통부. 또, 하여튼, 이 보도자료가 이게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딱 그거 이제 여러 윤 정부 들었어도 막 보도를 하죠. 계속 정책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보느냐 이거를 보도자료를 이 보도자료는 어디가 한번 찾을 수 있지 그럼 어디가 한번 찾을 수 있지 여러분들이 자, 보도자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다. 기획재정부. 자, 이럴 때,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 배제하겠다. 1년 동안 뭐 이런 겁니다. 그럼 기획재정부를 한번 가봅니다. 기획재정부. 네이버나, 이 다음에나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가죠. 가셔가지고, 기획재정부로 갑니다. 가셔가지고, 여기 들어가면은 아마 바로 보도자료가 뜰 겁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기획재정부에 가면은 여기 있네 뭐 보도자료 나온다 이죠 보도자료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검색이 지금 잘안 되고 보자 뭐 보도자료 위에 메뉴가 뜨는데 여기 있네 그냥 뉴스에 보도자료 있네요 보도자료 해가지고 요거를 지금 우리 교재에 놓은 거를 보려고 하면요. 교재에 놓은 거를 보려면은 제목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다주택자다, 그죠? 다주택자. 제목에다가 다주택자 이렇게 칩니다. 쳐가지고 검색을 해보면은 아마 뭐 나올 거예요. 이거 나오죠? 바로 첫 칸에 나오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쭉좀 보시면 됩니다. 보면 되는데. 그럼 요 자료가 나오죠, 이게? 자료가 나오는데. 이 자료를 양이 좀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뭐 내용 그래요. 요번에 그 조정 대상 지역에 20% 30% 막 추가되는 거 있죠. 팔 때. 그죠? 1년 이내는 우리가 77%. 1년 지나면 66%. 2년 이상이면은 양도소득세가
일반 과세, 누진 과세인데 플러스해서 20% 30%만 넣어놨어요. 그 윤 정부에서는 요거를 없애주겠다, 좀 팔아라 이 말인데, 그죠? 이야기입니다, 그죠? 요거, 요거를 지금 한시적으로 내년 5월 9일까지, 올해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1년 동안은 봐줄 테니까 팔아라. 20% 30% 안 물리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오늘부터, 그죠? 2020 5월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때 기본 세율 양특 공제도 적용해 주고 기본 세율만 하겠다. 요거는 안 하겠다 이 말이죠. 아주 뭐큰 금액이죠, 사실은. 그래서 쭉 자료가 있는데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 이거 다볼 수는 없고요. 이걸 딱쭉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 우리 교재는 지금 4페이지 까지 이어놨습니다. 제목만 이어놨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 신문에서 나오고 이러면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그때 바뀐 정책을 그때부터 보셔야 돼요. 농지법이 바뀌었다 그럼 농지법도 마찬가지예요. 농지법도 농림축산식품은 바뀌죠. 바뀌면 그때부터 보셔야 되지. 보고 저장을 해야 돼요.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지. 그때 들어가 버리면은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포토든 눈치껏 그거를 파일을 저장하고 저는 주려고 저장을 많이 해놨습니다. 여러분한테 주려고 지금 수강생 주려고 많이 지금 파일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수강생 줄 파일 해가지고 여기 1차에 이게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걸 언젠가 드려야 되는데 이제 다음에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도 자료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큰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팝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1년 동안은 봐줄게. 내년까지 좀 팔아라. 중과세를 안 하겠다. 막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삭제가 막 되고 되죠. 이 법에 보면은. 자, 5번 봅니다. 5번은 소득세법 시행령. 그죠? 5번에 보니까 이 소득세법 시행령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그래서 이게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세 가지가 됐대요. 시행령이 양도세, 중과 배제, 비과세 요건은 완화인데, 자, 그것도 그냥 그림 보겠습니다. 금년에 소득세법 세 가지가 개정이 됐는데, 중과 배제라 하는 것은요, 5월 9일까지, 5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이렇게 장특공제를 해주고 기본 세율을 여기다가 얘기 들었죠. 그 다음에 세율을 지금 82.5%입니다. 요거를 49.5%, 그죠? 45% 플러스 4.5니까 49.5%. 사실 82.5%면 심하죠, 그죠? 심합니다. 1억 버리면은 8,250만 내야 내 말이거든요. 좀 심하죠, 우리나라가.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산 시점은 주택 수 관계없이 실제 보유한 계획. 자, 요것도 한번 보세요. 보시고. 자, 일단은 그 다음에 양도 기한을 지금은 이제 2년으로 많이 완화가 됐어요. 완화가 되고 전입 요건 여기가 중요합니다. 전입 요건을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요번에 2+2 해가지고 지금 세입자들이 나가야 되죠. 올 7월달, 8월달이 이제 4년이 됐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나가라 하는 이유는 전입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다주택에 들어올라 합니다. 그 집에. 그래서 전입 요건 안 해도 봐주겠다. 전입 요건을 전입을 안 해도 봐줄 테니까 5%만 인상을 시키면은 뭐 봐주겠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제 전세가 심하니까 이렇게 아주 풀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6번은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도 가면은 이런 보도자료가 있어요. 보도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대출을 1번에 이거 보니까요. 오른쪽부터 봅시다. 보면은 이제 DSR이라고 요번에 금융위원회는 주로 은행 관계죠. 은행 관계인데 DSR 해가지고 요거를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라. 요거를 이제 1억 초과가 되면은 7월달부터는 1억이 초과되면은 소득 없으면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잔금 맞추는데 굉장히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봅니다. 요 보면은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LTV 상한을 80%로 해주겠다. 근데 이거는 80% 해주본들, 그죠? 요거는 문제가 없는데, 아까 DSR 그런 거 있죠? 요거. DSR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아까 1억 초과되면은 좀 규제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게고, 요게 이제 요런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SR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도입하는데, 요번에는 3단계입니다. 3단계.
총 대출 1억 원 초과를 요 되면은 소득 증빙이다. 소득 증빙. 그래서 금융권은 40%고 이금융권, 새마을권 이런 데는 50% 정도 해주는데 상당히 이게 문제죠. DSR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DSR은 뒤에 쭉 나온다고 그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요. 생애 최초, 그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80%를 해주겠다. LTV 80%. 생애 최초로 하시는 분은 LTV 80%인데, 여기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제 DSR이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됩니다. 지금. DTI, DSR 그런 거 있죠? 현행을 유지하겠다면, 현행 유지하겠다. 그죠? 대출 한도는 6억까지 올라오고 좋은데, 소득이 없으면은 뭐 생애 최초라도 아마 빌린 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자, 그럼 7번에 밑에 보시면요. 쭉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요. 집에서 보세요. 그 다음에는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시면은 2022년도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요것도 지금 법인세도 22%로 낮추겠다 말이죠. 22%, 그죠? 25%는 생각보다 셉니다. 굉장히 세요. 그래서 요것도 22% 조금만 인하하면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지금 여기입니다. 250만 원 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인구는 출생률은 뭐 0.8%인가 0.8인가 그렇고, 인구는 계속 좀 줄고 있는데, 어제 대학교 교수님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지방대학교는 학생 맞추기 힘들대요.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좀 있으면 지방대학은 반 이상은 쓰러지겠느냐. 뭐 학생이 없는데 뭐 교수만 있으면 뭡니까? 그죠? 교수만 있으면 안 되죠. 학생이 쭉쭉 들어와야 되는데, 지방대는 이제 서울에야 뭐좀 낫죠. 낫는데, 그래서 250만 원 너무 이렇게 찍어가지고, 일본에 뭐 잃어버린 30년처럼 우리도 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지금 오르고 있으면 많이 내리고 있는 거죠. 내리니까 어쩌는 거죠. 서울에. 많이 내리죠. 지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물론 이제 강남 특구 이런 데 놔두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노원광 샀고, 노원구 뭐 이런 데는 다 지금 막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지금 추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지금은 내공을 쌓을 시기지, 덜렁덜렁 살 시기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취득세 물고, 보유세 물고, 양도세 물고, 이런 시기보다는 우리가 항시 이야기하는 농지금 300만 원 반다든지, 주택을 7억짜리를 한 4억에 사가지고, 걸린 주택을 전월세 다 받고, 내가 4층에 살면서 1, 2, 3층은 월세 받고, 7억짜리의 주택연금을 받고, 전월세도 받고, 그렇게 해서 주택연금, 플러스 주택연금 200만 원, 농지금 300만 원, 또 행편되면은 배우자 농지금 300만 원, 그럼 얼마입니까, 총? 그거만 해도 800이네, 간단하게. 그 정도 챙기면 될것 같다 보입니다. 자, 그래서 쭉 보시고 쭉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쭉 한번 보세요.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9번 봅니다. 9번. 2022년 6월 20일에 조선일보 보도. 그죠? 그래서 지금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를 주겠다. 그래서 이 전입 거주 요건 요거를 완전 면제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2년 플러스 2년이 지금 올 7월 달인가 막 끝나거든요. 끝났고 8월 되면 대거 이제 이게 이제 나가라 말이야, 나가라. 내가 그동안에 4년 동안 니 2년 플러스 2가 돼가지고 재작년에 많이 올렸는데 못 올렸으니까 니 이제 나가라. 나오고 나면은 예로 보증금을 뭐 5억짜리 뭐 8억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월세를 100만 원 받은 사람은 2, 300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 이내로 인상하면은 니가 전입 요건을 나가라 그런 이유는, 큰 목적이 나 비과세 받기 위해서 전입을 해야 되겠다 이야기죠. 근데 전입 안 해도 된다. 막5% 정도만 올리고 또 연장해주라 이 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뜻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계속 이 바뀌니까 여러분들 그때그때 이법 개정은 자고 나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인식을 하셔야 되지, 모르고 있다가는 이제 당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차 이 이제 부담을 줄이겠다, 그죠? 줄이겠다. 그거 지금 5%만 좀 올리라, 2년 거주 의무를 면제하겠다, 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이제 쭉뭐 나오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관계 부처 합동, 그죠? 관계 부처 합동 모두 반입니다. 모두 반은 해서 이제 250만 원을 공급하겠다, 뭐 등등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뭐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0번, 10번. 10대 안정 프로젝트, 그죠?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 그죠?
쭉 보시면은 이제 이자 부담을 안전 전환 주택 20조를 공급했다. 그럼 여기에 여러분이 아파트 가는 사람들 금리가 지금 고정 금리로 지금 요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변동 금리거든요.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하면 굉장히 쌉니다. 뭐 2.65%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금리가 연말에 지금 변동 금리가 아파트 담보 대출이 7% 8%막 올라간다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뭐 2.5나 3.9%에서 고정 금리 준다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바꾸는 사람은 즉시 바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딱줄때 그것도 줄을 서야 되지. 그 20조 딱 하고 나면 끊기면 나오겠다. 끊기 못하니까 빠랑빠랑 줄 서서 바꿔야 되겠다. 고정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 바꿔야 된다. 그 얘기죠. 거래세를 완화한다. 취득세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LTV를 좀 완화해 주는 게 있고요. 요거는 LTV 완화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없고 DSR을 완화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2억에서 다음 달부터 1억 이하로 떨어지죠. 1억 이상은 대출에 대해서 소득을 내라. 그럼 이거는 이제 완화를 만 5억을 한다든지 이러면 대출이 푸는데, 자, 그럼 대출을 규제하면 부동산이 오를까 내릴까요, 여러분들? 많이 내립니다. 그죠? 대출을, 지금 그럼 대출을 아예 이제 못 나오는 막죠? 가계부채가 지금 1600조 돼가지고 세계에서 탑이래요. 1등. 우리 대한민국 1등이고, IMF에서 가계부채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에. 너무 많다, 너무 많다. GDP를 110%까지 지금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너무 많다. 지금 가계부채가. 그래서, 대출을 규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출을 규제를 한다. 그런 것은 부동산이, 1억 넘으면 소득 없으면 못하니까 이 정도 나올 거니까 이제 부동산이 상당히 규제를 받고 또 금리가 또 따라서 시세를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뭐 스텝으로 올라가는데 서울, 뭐 미국에도 지금 부진 올라가 지금. 올라가니까 주식 꺼지고 부동산 꺼지고 뭐 비트코인이고 뭐다 박살나 버렸죠. 지금. 반토막 되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기가, 부동산을 매입하기는 굉장히 거꾸로운 시기입니다. 작년에 연끌한 사람들은 젊은 영끌 이 주택 아파트 구입자들은 지금 잠을 못잘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뭐 올해는 잠자기는 털렸어요. 잠자기는. 그래서 대출 규제가 굉장히 심하게 돌아오고 있다. 제가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대출을 완화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잘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금융감독에서 반대하는 거죠. 자, 그다음 11번 부동산 투자에 도움되는 어플 해가지고. 이거는 주로 이제 뭐 청약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겁니다. 청약이고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 발급하는 데고요. 근데 등기부 발급할 때 마지막에 열람을 누려요. 열람을 누리는데 열람만 누리면 안 되고 밑에 요약하는 게 있어요. 요약을 누리고 열람을 누려야 제일 마지막에 한 장짜리 보여줍니다. 자, 특히 지분 보면은 갖고가 안 결장돼요. 복잡해요. 지분, 뭐, 10분의 1이 뭐, 이전되고, 갑에서 어렌트하고, 또 이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열람, 인터넷 들려서 마지막에 탁 클릭할 때, 열람할 때, 밑에 한 칸에 요약하는 게 있어요. 그거 체크하고 누르면은, 제일 뒤에 그, 한 장짜리, 간단한 요약표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아, 이 소유자가 지분이, 누구누구누구가 몇 분에 몇이고, 설정이 얼마 돼야 하고, 딱 간단히 나와 있거든요. 그것만 보면 되는데, 그냥 갖고 10페이지 가지고, 여러분 주판 나와라 그러면은, 내가 해도 복잡해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열람을, 요약을 꼭좀 눌러야 되겠다. 열람하기 전에.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요약. 자, 그 다음에 아파트 실거래가. 저는 이제 아파트 요 아실에 자주 들어갑니다. 아실에. 여러분도 스마트폰에 아실 다운받으세요. 다운받으면은 아주 쉬워요. 그러면 저 아파트가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얼마에 팔리는지, 실거래가를 쉽게 좀볼 수가 있어요. 쉽게. 그래서 아실에서 많이 보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가 알리면 요 중요한 거는 주로 이런 거죠. 법인에서 아파트를 시세가 1억 5천인데 공시가격이 1억 이하다 크면은 1억 밑으로 빠져버리면은 취득세가 1.1%입니다. 그럼 만약에 공시가격이 1억 100만이다 이러면은 취득세가 얼마죠? 12%, 12.6%, 6%인데 1억 9,900이다 크면은 취득세가 1.1%예요. 그럼 그때 따질 때 공시가격 알림이 가서 보통 봅니다. 그러면 여기 빌라나 아파트가, 예, 토을 성원에, 아파트가 이제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왜 올랐냐? 이게 이제 공시가격 9,700만 원이니까 서울의 법인들이 대거 내려오는 겁니다. 옷은 막 10개고 20개고 중개업소 전화해가지고 그만 묻지 마, 사겠다.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가 많이 올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공시가격 알림에는 1억 미만이면은 법인이 취득세가 1.1%. 그럼 양도할 때는 몇 프로죠? 양도세.
1년이든 2년이든 단타든 33%. 자, 외우세요. 법인 명의로 아파트나 빌라를 사는데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이다. 1억 미만이다 하면은 취득세는 1.1%. 1.1%. 양도세죠. 법인세죠. 사실은. 그게 33%. 그럼 개인들은, 그게 이제 보통 개인들은 77%, 66%, 2년 지내야 되는 거를 여기서는 바로 한달 만에 바로 팔아도 2년 지내서 파는 정도의 세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억 이하짜리는 법인 매매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찾고 있죠, 이거를. 자, 리츠고도 뭐 보는 신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호객노노, 요것도 많이 봅니다. 요것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생긴 한국 부동산은, 여기도 여러분 가끔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벨류메, 디스코, 이두 개는 비슷한데, 저는 주로 요거 갑니다. 이게 디스코. 자, 이런 게 있어요. 원장님, 요 땅을 사는데, 이게 뭐 지금 뭐, 얘로 평당 100만 원 달라는데, 이걸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문자가 많이 와요, 가끔. 그러면은, 디스코 가면은, 번지 딱 넣으면은, 그 주변에 몇 년도에 얼마 주고 팔이 딱, 다 나옵니다. 주변에 따라 점을 찍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막 점을 찍죠. 찍어가면서 답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땅살 때는 디스코 가면 좋아요. 땅 같은 거는 디스코. 요 땅이 주로 땅입니다. 땅에 할때 좋습니다. 땅에 던지만 넣으면은 답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런 낙찰 받고 싶다는 땅 있죠. 그땅 옆에 얼마씩 이렇게 팔린 거 최근에 주변에 쭉 그냥 지도에서 점을 다 알려주니까 요거는 몇 년도에 평당 100, 30만 원. 요거는 몇 년도에 7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다녀요. 그러면 이제 대강 보면 알수 있죠.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땅량. 요까지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최소 좀 덜락날락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어플이 되겠습니다. 다운받아서 하셔도 되고. 홈페이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